자, 몸은 선거판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분들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후보들 지원 유세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아무런 직함 역할이 없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영을 외쳐주십시오. 아, 문재인 후보가 이 종로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 대표는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정치 이제 못할 사람이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금 받아가지고 저런 당에 우리가 지금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오, 이거 손정욱 변호사? 개인적 차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에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당에서는 이제 그 소탐 대실로 보기 때문에. 아, 소탐 대실로 봅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토 보수층에서 많기 때문에 공식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아마 이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예. 마음은 이제 다음 대선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본인 생각은요. 지금. 예. 조국은 이제 구속되면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유죄 논목이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번에 선거지면 없고. 그럼 이게 내밖에 돼 있나? 따지고 보면 없다 지금. 전부 없잖아요. 주력 주자들이. 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대선에 마음이 가 있겠죠. 그다음에 임종석 대신에 실장은요. 예. 당권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은 이제 대선보다는. 아, 임종석 실장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지금 대권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약간 대권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유세 지원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약간의 섭섭함 같은 건가요? 이걸 좀 표현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정식 요청을 했으면 응하셨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저는 다 당을 지키겠다. 그랬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뭐 백의종군을 해도 좋고 또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응했겠죠. 예. 불편하셔서 거절하실 수도 있겠... 아니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총선 이후에 할 이야기는 오늘 안 하고 싶고 그 정치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호 소장님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합류 요청했었으면 본인은 기꺼이 도와줄 용의가 있었다라는 걸 들리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제안을 안 했을까요?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소탐 대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 좀 있어요. 네.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동네에서 아 이렇게 인정을 못 받나 그걸 저는 확인시켜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이를테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이런 게 지금 이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걸 내걸었던 사람들이 설당을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박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내침을 당하고 본인도 전혀 배려도 못 받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왜 그럴까요? 저렇게 개인적 차원 유세를 열심히 해요. 요청이 오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글쎄요. 저는 뭐 이미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고 본인이 보수가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진보 쪽에 제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왜라고 얘기하는 게 다음 대선이요? 아니 당에서도 전혀 기반을 못 가진 분이 예. 어떻게 더 외연이 넓어져서 다른 쪽을 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보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을 굉장히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총선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민주당에서는요. 임종석 전 실장인데요. 모습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석입니다. 아유 이 고현이 만났더니. 이런 보수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바람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자, 심판하자. 아프고 서운한 거야. 왜 사람이 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서편으로는 숨 고르기 시간이었고요. 저한테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네. 그걸로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체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의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선거여서요. 지금 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 변호사. 네. 서운한 게 왜 없겠나. 그러나 지금 뭐 같이 포옹도 하고 은퇴도 네. 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저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자 산악인들한테 산을 왜 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네. 얘기합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 그래요. 그럼 지금 나온 건 선거가 있으니까 나온 거 그렇죠. 예.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구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좀 어쩔 수 없이 한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당의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아서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유용성이나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도 홀로 묵묵히 하는 것 같고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 내친 사람이 오는 거를 당에서 받아 안으면서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떠나지 않는 한 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지금 다르고 예. 추구하는 정치가 지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시장이 아까 영상에서 선거 끝나고 쉬겠다 예. 얘기했거든요. 혹시 선거 끝나고 본인이 당에서의 역할 이런 게 어떤 모색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예. 공천 잡음이 막 있었을 때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인이 나섰으면 아마 그 부분이 서사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건 탈당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당의 전반적인 예. 그 공천의 그 잡음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사안만 가지고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 너무 거예요. 너무 이슈를 축소시켰다는 축소시킨 거네요. 거죠. 예. 그래서 모두를 위한 정치인이 못 됐다 그때. 그때 예.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경쟁자급으로 키워줬는데 그거를 그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는 걸 스스로 차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서사를 다시 만들 기회가 올까?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면 모르겠으나 지도자로 발돋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임종석 전 실장의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뭐 총선 이후 판단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 계기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전당대회, 뭐 8월 전당대회가 이제 곧 이제 총선 끝나고 열릴 건데 막 예.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준비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아까 총선 끝나고 역할 모색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역할 모색이라는 게 아마 전당대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예.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이 있으면 뭐 산악인한테는 당이 오르는 것처럼 전당대회가 있으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임종석 입장에서는요 예. 전당대회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 그것도 선거가 있으니까 유세 나가는 거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뭐 당대표 출마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쪽에 이제 아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직업 생각이 되게 힘듭니다. 아예 은퇴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일을 정치 예. 쪽에 활동하시면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분은 또 본인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친문에 대한 본인이 지분이 아직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문에 대한 세력을 자기가 잘 조직화시키고 예. 세력화시킨다 그러면 예. 쉽지 않지만 예. 이재명의 어떤 지금 당의 사당화된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자기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도전해서 전당대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자기는 크게 손해가 없다. 어차피 할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전당대회는 본인한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당 상황을 조금 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문 진영에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내에는 김부겸이라는 또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